안녕하십니까. 건웅국제미용대안학교를 설립한 건웅입니다. 10대들은 사실상 꿈 찾기가 힘들다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부, 대학교를 향해서 공부하는 것, 그 점수에 맞는 대학교 가는 것, 그게 인생의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도, 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나 부모든 어떤 학생이든 간에 깨는 부모든 깨는 학생 둘 중 하나 깨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, 뭐 축구면 축구, 음악이면 음악, 뭐 요리면 요리, 미술면 미술, 어떤 미용은 미용, 그 고등학교 10대 시절에 그것만 잘 정해지면 빨리 남들보다 경쟁해야 되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빨리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데, 이 제도라는 틀 안에서 부모든 학생이든 간에 그 학위 하나 따기 위해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공부 안 되는 애들은 들어놓고 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, 그 부분은 참으로 아깝다 생각해요. 그래서 젊을 때 나는 정말 대학교를 무슨 과를 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뭐 할 것인지 정했으면 그 분야 맞는 길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도 정말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너무너무나 10대를 그냥 보냈던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어른 돼서 보니까 또 외국에서 유학하면 보면서 굳이 10대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대들한테는 자기 인생의 고민을 좀 부모님들하고 좀 하면서 하루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건웅 미용국제학교는 미용의 비전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만든 거죠. 미용 기술만 있다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. 미용 기술이 중요하냐, 인성이 중요하냐, 리더십. 인성, 리더십.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은 인성이거든요. 본성, 본질. 근데 일반, 우리가 기술만 가지고, 일반적으로 기술만 가지고 성공하냐. 일반 기술만 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. 그에 대한 어떤 다양성, 리더십, 협동심, 막 그것들이 굉장히 어울렀을 때, 내가 나이가 성장했을 때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그 국제미용학교는 그래서 여기서 협동심과 리더십과 창조성, 그래서 또 영어까지,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, 또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도 좋지만은, 국내 대학보다 좋지만은 국내는 우리도 많이 살았잖아요. 우리나라 대학교 나쁘다는 게 아니라,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더 다양성 모여서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나 또 기타 나가서 유학생활 하면서, 미용은 돈을 벌면서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미국에서 다양성,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다양한 친구 만나고 문화를 보면서 보러 가는 거예요.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리더십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아이템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. 창조력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. 뭐 본 거 있어야지 떠오르지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,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, 미용하는 학생들한테 먼 훗날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,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협동심, 리더십, 기술, 영어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 역시 그래서 이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한국을 미용을 리드할까 생각하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 담배를 끊어야 돼요. 술도 끊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협동심할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기술이 안 되면, 우리가 그렇잖아요.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스승이 막 쿵우 막 무술 아끼는데 인성이 안 좋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. 그치? 인성인 거예요. 어떤 우리가 뭐든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젊었을 때는 술이나 담배가 그 먹은다 자체가 벌써 생각 자체가 아니잖아요. 배울 때는 오로지 매진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올 학생들은 협동심, 술 끊고 담배 끊을 생각하고 와야 된다는데, 그러면 들을 생각, 나는 생각을 거칠 거야, 내가 배울 거야, 기술뿐만 아니라 뭐든지 배울 거야, 리더십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우고 배울 거야, 그런 학생들만 와야지 자꾸 뭐 술 나는 좋아하니까 안 끊어, 담배, 왜냐면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자신 있고 미용을 사랑하고 미용을 위해서 담배 끊고 술도 끊고 기타 정말 어떤 모든 걸 끊을 수 있겠다, 그런 친구들만 오시기 바랍니다. 아무나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꿈이 있는 친구들만 오면 좋겠습니다. 나도 노력해야 되는데 내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. 그래서
꿈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 된 사람은 오시기 바랍니다.